자, 7위 소식입니다. 미국 백악관에 금발의 비선 실세가 있다. 누구 얘기일까요?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딸 이방카에 대한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이 비선 실세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미국 백악관에도 비선 실세가 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까? 용어는 비선 실세인데요. 실제로 하는 걸 보면은 뭐 공식 실세 이렇게 불러야 할 것 같습니다. 공식 실세 아예 드러내놓고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백악관 안에 그 비서동이죠. 그 웨스트윙 안에 이방카의 사무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국가기밀 정보가 접근할 수 있도록 거기에 네. 접근할 수 있도록 허가가 받았고요. 허가가 나왔고요. 네. 그리고 대통령의 참모들에게만 지급이 되는 뭐 도감청이 되지 않는 이런 첨단 통신 장비까지 지급이 됐으니까 네. 사실상 최측근의 자리에 올라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선 실세가 아니고 아예 공개 실세네요. 그런데 이 보십시오. 백악관 내 사무실 제공 뭐 각종 다른 사람들은 꿈도 꿀 수 없는 이런 특권들을 부여받으면서도 공식 직책이 없습니다. 공식 직책. 공식 직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실세들만 누릴 수 있는 이런 권한을 갖는 이방카, 김태현 변호사님, 네. 이건 문제는 없을까요? 이렇게 되면? 일단 뭐 백악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거니까 네. 어쨌든 자리를 만들고 임명하는 대통령의 권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는 없는데 그러니까 윤리적인 문제하고 정치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카라는 사람이 사실 정치 경험, 행정 경험 전혀 없지 않습니까? 네. 뭐 아버지인 트럼프 대통령도 정치 경험 전혀 없는데 이방카 씨는 그 패션 사업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네. 과연 그 패션 사업을 하던 사람이 대통령의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저렇게 백악관에서 중요한 업무를 맡는 것이 합당한가? 네. 라는 그런 정치적인 문제들. 또 윤리적으로 본인 또 사업체도 가지고 있는데, 혹시 만약에 그 사업과 관련된 일이 나오면 그걸 어떻게 처리할까? 얼마 전에 그 대통령 측근 중에 한 사람이 인터뷰에서 이방카 브랜드 물건 사세요. 또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지금 미국에서 좀 불거지고 있는 거죠. 네. 대통령의 딸이라는 이유로 실세들만 가질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글쎄요. 공식 명칭도 없습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보는 미국 국민들의 마음도 그리 편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트럼프 대통령 요즘 돈도 떨어지고 있다는데 지지율도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 저희 뉴스탑10의 마스코트죠. 개그우먼 정일랑 씨가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영상으로 꾸며봤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Hello. 나 미국 대통령 트럼프. 나 대통령 된 지 두 달 됐는데 근데 내 지지율 완전히 바닥났어. What? What your percent? 37% 떨어졌어. 지난주보다 8% down. 오바마 취임하고 두 달째 60% 넘었다는데 오 마이 갓! 왜 나만 이렇게 무? 무, 무, 왜 무, 무, 왓, 무? 이 와중에 이번 주 나에게 운명의 한 주 청문회 두 개 잡혔는데 여기서 하나라도 삐걱하면 또 is many people 사람들이 나를 굉장히 싫어하는 이유 내 경우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간다 나 여러분 알다시피 엄청 돈 많아 그래서 여기저기 막 집 많아 아베랑 고부쳤던 플로리다 말하라고 별장 너무 좋아요 예. 그래서 시간 나면 꼭 가. 그런데 요 갈 때마다 경호 비용이 하루에 6,700만 원 든다는? It's true. 나 취임하고 보름은 여기서 보낸다. 응? 응. 왜 뭐? 왜 뭐? 뭐? 내 별장인데 뭐? 응? What? 뉴욕에 my home. 멜라니아 앤 막내 아들 살아. 여기서도 경호비용이 하루 1억 6천만 원 된다나? 이 돈이 다 어디서 나가냐고? 당연히 막 미국 시민 세금. Why? Why? 난 미국 대통령인데 뭐? 왜? 왜? 응?
아마도 지지율이 더 떨어지겠지. 괜찮아. 난 부자니까. 응? What? No! 와, 뭐. 나가. 저희 마스코트 정일항 씨가 점점 이 제스처와 연기가 계속 느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자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은 글쎄요. 이해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만 본인이 마지막에 지금 부자라고 얘기했는데 돈도 떨어지고 있다면서요. 재산도 많이 줄었죠, 지금? 뭐 아직까지 많긴 하지만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네.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조사한 내용인데요. 지난해 세계 부자 랭킹을 매겨보니까 트럼프가 324위 재산으로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은 약 5조 원의 재산을 갖고 있었는데요. 네. 부동산 경기가 떨어지고 대선 비용으로 700억 넘게 쓰다 보니까 약 10% 재산이 줄었고요. 그래서 등수도 크게 떨어져서 544등까지 내려앉았다. 이런 통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돈도 점점 떨어지고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과연 언제까지 버티고 본인의 스타일을 고집할지 지켜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